안녕하세요.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. 오늘은 오프닝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쁘게 편지봉투를 장식할 수 있는 실링웍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준비물이 필요합니다.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편지봉투를 봉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스틱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이고요. 간단하긴 한데 조금 주변에 흐를 수는 있어요.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. 스틱형 왁스에다가 불을 붙여주시고요. 얘가 잘 녹을 수 있도록 정확한 지점에다가 갖다 대고 기다려주세요. 이렇게 한 10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대로 준비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도장을 이용해서 꾹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왁스가 굳고 나면 짜잔!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두 번째 방법입니다. 티라이트 위에 큰 스푼을 놓고 한 번에 많이 녹인 다음에 붓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. 먼저 이렇게 티라이트에 불을 붙여주시고요. 이렇게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얘를 도장을 찍어주겠니? 이렇게 찍어. 자, 이 친구는 바로 연속해서 또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혹시 여러 개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졸라 뜨거! 나. 아, 뜨거! 혹시 작업을 하다가 좀 망친 조각이 있으면 이렇게 한 번 더 녹여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저희처럼 이렇게 쇠숟가락을 쓰시면 손잡이가 뜨거워요. 휴지를 감싸거나 열이 전도되지 않는 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냄새가 조금 나요. 환기를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짜잔! 실링웍스 이용해서 편지봉투를 봉인해보았습니다. 색상별로 다 다른 매력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 동그랗게 잘 찍혔어요. 좀 치우쳐서 찍힌 것도 좀 자연스럽고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스틱 형태는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대신에 좀 요 타이밍을 못 맞추면 여러 개 만들기가 조금 애매한 친구긴 했는데요. 숟가락에다가 하는 방법은 한 번에 녹일 수 있어서 좋긴 했는데 숟가락이 뜨거우니까 화상에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한번 붓다가 다시 데울 경우에는 숟가락 밑에 부분에 그을음이 생기면서 조금 색깔이 좀 탁해지는 영향이 있었습니다. 여러분도 편지봉투를 조금 더 특별하게 꾸며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